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순수 CSS만으로 제가 어릴 적에 좋아하던 만화 캐릭터인 둘리를 만들어 봤어요. CSS를 아주 잘 다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border radius와 transform 속성만으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봄으로써 한 번쯤은 나의 CSS를 스킬을 몸에 익히고 연습해보는 좋은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TML과 순수 CSS만으로 제작을 한 캐릭터이고요. 얼굴을 보면 간단한 혓바닥을 낼름낼름하는 애니메이션도 추가를 했습니다. 둘리라는 클래스를 가진 디브 태그로 모든 것을 감싸고 둘리는 총 3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눈코입이 들어있는 얼굴과 탑과 그리고 배와 팔이 들어있는 미들, 발을 나타내주는 바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탑 부분에는 얼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face라는 div 태그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둘리의 특유의 모양을 한 번만에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div 태그로 나눠서 탑과 바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은 얼굴의 레이아웃을 먼저 잡았고요. 얼굴을 사각형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사각형을 border radius를 통해서 곡선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border radius의 코너만으로는 둘리의 특유한 두상을 구현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슬래시를 사용을 해서 각 코너를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얼굴의 하단을 만들고 있는데 얼굴의 하단 또한 똑같은 모양으로 단순한 타원형이 아닌 슬래시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미세하게 모양을 조정을 하고 마진을 통해서 겹침으로써 하나의 모양으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구성을 했습니다. 둘리 머리에 나 있는 두 가닥의 머리카락을 위해서 보더 속성을 사용을 했고요. 보더를 쓰기 위해서 UL 태그에 li 두 개를 추가를 하고 이 li에 border를 제어를 함으로써 머리카락을 구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border radius의 슬래시와 함께 속성으로 곡선을 구현을 했고 border를 삭제를 함으로써 border 탑만으로 머리카락 효과를 부여를 했고 li의 transform 속성을 통해서 휘어진 경사도를 구현을 했습니다. 얼굴에 있는 눈썹과 눈 그리고 코를 제어하기 위해서 헤더 탑 부분에 각각의 요소들을 작성을 했고 눈에는 눈 동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 스팬 안에 아이 태그로 볼이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코와 코 양옆으로 나 있는 주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스팬 태그로 주름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요소도 함께 추가를 시켰습니다. 눈썹은 머리카락을 제작한 방법과 동일한 코드로 작성을 했고 위치와 약간의 트랜스폼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약간의 타원형을 가진 눈의 모양을 위해서 border radius의 슬래시로 함께 조정을 미세하게 했고요. 트랜스폼을 통해서 눈의 각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진을 통해서 눈의 간격도 조정을 함께 진행을 했고요. 눈알을 구현하기 위해서 볼 클래스의 백그라운드 검은색을 가진 눈동자를 보더 레디우스와 함께 만들었고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저스티파이 얼라인 아이템을 통해서 눈알의 위치를 잡은 후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눈알이 똑바로 서도록 조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둘리의 코가 완벽한 타원형이 아니라 약간 삐뚤삐뚤한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보더 레디우스를 각각 다른 수치를 줘서 구현을 하였고 양옆에 눈 아래에 있는 볼살 주름살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조정을 간격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둘리의 혀를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둘리의 아래쪽 머리에 바텀에 넣도록 결정을 했고 이것을 포지션 렐레티브를 통해서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아래쪽으로 혓바닥이 나와 있는 효과를 구현을 했습니다. 혓바닥은 간략하게 border radius로 처리를 했고요. 혓바닥 중간에 있는 검은색 이 혓바닥 구분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팬 태그도 함께 추가를 하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위치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둘리의 몸통은 총 3가지로 팔과 배 그리고 손 이렇게 순서대로 구현을 하였고요. 몸통 안에는 윗배와 아랫배 그리고 손은 손바닥과 손가락을 구현하기 위해서 UL 태그로 마크업을 했습니다. 팔 부분은 뒤쪽에 깔릴 것이기 때문에 부채꼴 형태의 타원형을 만들었고 그 앞에 윗배와 아랫배를 얹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배 부분을 팔 부분 위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통해서 겹치는 형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윗배와 아랫배도 보더 레디우스를 조정을 해서 모양을 잡아줬고요. 울챙이 배를 마진탑을 통해서 위로 포개었습니다. 손은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양옆으로 벌린 후에 전체 넓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위치를 잡았고 각각의 손가락은 LI를 통해서 머리카락을 만들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손가락의 이음새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보더탑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포지션 렐레티브를 통해서 탑 레프트로 미세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버텀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리와 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였고 각각 다리와는 레프트 라이트, 발에도 레프트 라이트 두 개의 스팬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구현하기 위해서 UL과 LI 태그를 각각 발에 넣었습니다. 다리는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저스티파이 컨텐츠로 위치를 잡아주었고 연한 보더를 입혀서 다리의 구분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보더 레디우스의 슬래시를 통해서 미세하게 호빵 모양의 발을 만들었고 발가락은 ULRI와 플렉스 엔드를 통해서 발의 가장 하단 부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머리카락을 구현한 것과 같은 원리로 선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혓바닥의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키프레임을 등록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혓바닥에 적용을 시켰는데 저희가 CSS를 통해서 캐릭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곤두선다든지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든지 이런 형태의 애니메이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좌 영상이 아닌 간략한 소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